일막 깨고 판도라 상자 얻기 사일런트. 설명에 무작위 있는 카드 유물당 500원. 카드 두 장을 제거합니다. 판도라 시드인데 제거하면 다르게 나올 것 같은데 망했네. 또 아니 근데 시드 풀 4개면 시드가 시드가 아니잖아. 시동설 맵동설 내장 해체 공포 육강령이니까 공포. 와 심상치 않은데? 아 허허 구상? 첫 턴에 죽이면 구상 필요 없음. 다리 꺾기. 탄성 플라스크 육강령 잡으려면 쓰자. 탄성 플라스크까지 떴으면은 엘리트도 충분히 잡아볼 만하다. 제거 하나 더 볼까? 어니? 아, 이 아저씨가 와, 야, 야 와, 저 아저씨 게임 개잘하네. 와 당했다. 제거를 75골드에 해준다는데 그 어떻게 참아. 이유 없이 싼 건 없다더니 저렴한 이유가 있었네. 포션 앞에 엘리트 가서 먹어야겠지. 어차피 육강령이니까 조금 맞는 건 참아야겠다. 에이야 아이야 개싼된 도박 개도된 산박. 액상 기억. 파워 포션보다 액상 기억이 더 확실할 것 같아요. 포션 엘리트 아니 보스 가서 이거 써야 될 것 같은데. 몸풀기는 여기서 써도 될 것 같고. 근데 공격 카드가 좀 많이 빠졌네.
아, 다리 꺾기 안 잡혔다. 와, 수리검. 반사 있는데 똥중. 똥중 템포 느려져서 안 좋을 것 같은데. 판도라에서 다 해결해 주겠지. 우리 판도라가. 보통은 궤도 강화 절대 안 하는 편인데. 지금은 되게 쓸 카드가 궤도 딱 하나 있어서 강화했습니다. 아이 뭔 소리야. 되게 쓸 카드가 딱 탄플 하나밖에 없어가지고. 탄성 플라스크 일찍 떠서 잡긴 잡을 듯. 압도 다섯 개 나오는 시드 아니야? 안녕하세요. 잔상 시체 폭발. 잔상 시체 폭발도 진짜 필요한 카드인데 지금. 수리검 있으니까 잔상 넘겨보자. 짠. 이건 내가 원하던 그립이 아니야. 그래서 일단 세긴 세네. 어떡하지? 카드 쓸 코스트가 있어야 카드를 쓸 거 아니야. 똥중. 답은 똥중이었나? 9997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어째서 제게 이런 시련을. 어, 다리 꺾이다.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선 안 된다는 교훈. 열지 말라 그랬는데 꼭 하지 말라면 하는 애들 있어요? 판도라색 하지 말라는 거 해가지고 박제돼가지고 대대손손 놀림당한. 막 마을 같은 거 돌아다니면 막 제가 그 판도라 하면서 수근수근 거렸을 걸. 아 그거 연계가 쟤야? 와 그걸 연해. 아 살려줘. 잡을 수 있나? 다리 꺾기 하나 넣은 거 다행이긴 하다.
랜덤 상자 못 참아서 연 거였어. 그러다 여기서 죽은 것 같은데. 아, 아직 살 방법 있다. 유령의 형상 쓰면 사는데 형상이 안 나올 줄은 몰랐다. 터져요. 뺨. 아. 똥 바르기. 똥중제비. 이거 똥중제비 할 만한데. 근데 코스트가 없네. 님 코 업 안 쓸래. 스네코 좀 위험하다. 형상. 님들은 집에 3코스트도 없어요. 폭촉 안 하면 보스를 못 잡으려나? 보스 잡을 수 있으면 안 넣는 게 맞는 것 같은데. 유독성 R을 암시하는 것인가? 알. 진짜 개빡세다. 온몸 비틀기. 전략가 하나만 원 전략가 플리즈. 두노전. 똥총 써야 돼? 진짜 급해서 안 쓸 수가 없다. 고통 받으리라. 진짜 고통 받고 있긴 한데. 저보다 훨씬 강하시군요. 탄성 플라스크 안 쓸 수 없을 것 같은데. 내가 쓰고 한 대 맞고 형상 쓰고. 발널림. 자. 아, 임.
왜 이러세요? 가끔씩 이런 역배가 터져야 정배가 포인트를 벌지. 아 근데 노란색 돼 있으면 헷갈리잖아. 아무튼 내 잘못은 아닌데. 야수해지는 똥송 빠졌는데? 죽었네. 뭐야, 어차피 정배였네. 똥대기라서 어쩔 수 없었다 이 말이야. 전 경기 물음표 마지막 카드 제거. 되게 별로네. 간다. 으아. 나이스. 부파. 담배 때는 어디다 쓰지? 어허. 아. 담배 필 때가 아닌 것 같은데. 때가 어느 때인데 담배나 피고 있어. 똥 쓰레기 중 강화해야지. 어쩔 수 없다. 파워카드 쭉 털고
시체 폭발 쓸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. 아니, 왜 저거 한 번도 안 돼? 탈출구. 한 번만. 아, 이거 딴 거 쓸 게 아니라 시체 폭발 써야겠네. 끝. 이 턴킬. 아들 빠따 줘. 슈가. 아씨, 조커. 어차피 형상으로 강화니까. 현돌 괜찮네. 그 뭐야, 조커 각이네, 조커 각. 아니 근데 방금은 보스라서 늦게 잡아도 별 감흥 없었는데 일반 몹도 개천천히 잡네. 느림의 미학을 아는 덱인가. 프레츠에 괜히 지웠나. 프레츠에 지우는 게 맞긴 한데. 연골 손실. 탐슬은 들고 갈 겁니다 아마. 못 잡지 않나? 포션 쓰면 잡긴 잡을 것 같은데. 희귀물 먹어야지. 잡냐 이거. 지금 포션 뺄 각오했는데 포션 안 빼고 잡았다. 이득 3반사 순수 순수. 지금 필요 없죠.
아하. 제거 좋아. 제거는 좋은데. 뭐 좀 답답하다. 대기. 고개만 강화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이제 시체 폭발 필요 없지. 표본도 떴는데. 시체 폭발이 그리울 거야. 표본은 왜 근데 손 안 되지? 저 정도면 괜찮은 유물인가? 근데 이 게임이 게임 특성상 카드는 어느 정도 통계 내도 유물은 통계 내는 게 거의 불가능하니까. 카드 통계 어떻게 내? 아니 유물 통계 어떻게 내? 도마뱀 꼬리는 승률에 영향을 주긴 주는데 그 자리에 독고 말고 다른 희귀유물 났으면은 살았을 수도 있잖아. 잘 모르겠다. 승률 제일 높은 유물은 관이 아닐까. 하지만 관은 아무 효과가 없잖아. 통계가 진짜 쓸모없을 것 같은. 유물 통계가 진짜 도움 안 될 것 같아. 대충하다가 맞았네. 까까털. 담배 까까털이라니. 내가 마무리 하나 쓸까? 관절 건강 생각해서. 담배 뭐 지우지? 지울 게 없지? 아 어제 담배를 먹었는데 지울 게 없냐? 형상 솔직히 두 개나 필요 없지 않을까? 아, 에이, 똥겜. 똥겜 진짜. 공포 줄까?
관절이 더 고생하겠구만. 아, 지울 게 없다. 마름샤. 어차피 탈출구로 방어할 거면 생존자 지워버릴까? 어허. 하하, 이거지. 아, 관절 편안. 세상 관절 편안. 아, 이거 전략가 있었으면 진짜. 진짜 쉬운데. 아, 전략가 내놔. 똥중. 형상은 강화 꼭 해야겠다. 달팽이 넣을 수도 있고. 1층에서 전략 같은 거 상점 수액 때문에 못 먹은 것도 꼴받네. 아니, 물음표에서 튀어나와가지고. 아니지, 걔 때문이지. 그 성직자, 게임 잘하는 성직자. 근데 솔직히 성직자가 게임 너무 잘했어. 그걸 어떻게 막냐고. 제거를 75골드 해준다는데. 성직자는 죄가 없다. 죄는 상점 주인에게 있다. 갑분싸. 내가 달팽이 때문에 탄성 플라스크 안 지웠어. 거지아줌마, 너는 죽을 거야. 너
쟤 때문에 템플을 버릴 수가 없어. 어리석은 놈 전에 킬이 안 날 것 같네요. 좀 천천히 잡아야 민첩 올리면서. 요정 빠지는 거 아니야, 이거? 딜도 넣어야 돼. 80딜. 80딜이면 안 될 것 같은데. 복제 포션 빼도 안 되나? 옵션 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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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팽이 컷! 달 컷! 2분짜리로 걸었다. 심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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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져. 고개다. 구상, 근전. 악은 필요 없을 것 같다. 달팽이 잡았으니까 이제, 탄플팽. 괄사 독팽. 이거 똥숭 들어가니까 되게 지저분하네. 마음에 안 들어. 고개 전략가만 들어가면 덱 진짜 깔끔하게 나옵니다. 클릭도 더 많이 해야 돼. 이거만 강화해도 충분한데 그래도 들어보고 강화 먹자. 다 뽑았지. 단투 마름새 강화할때 아 고만 맞아. 개 아프다. 피난다. 아, 탈 추구밖에 안 남겼구나, 내가. 아, 뭐, 괜찮아. 아, 괜찮게 뭐가 괜찮아. 민첩 좀 많이 올려야겠다. 아, 잠깐만. 아, 아픈.
아니 방어도가 랜덤이야. 테이블 RPG야. 아! 방어도 굴리세요. 아 잠만 질 수도 있겠는데. 아니야 요정 있어 괜찮아. 나 요정 못 믿어? 난 요정 믿어. 오, 아, 쓰라쓰레. 두렵다. 무력화는 이제 안 써도 됐다. 오, 당첨. 아하. 좋은데. 정도로 넘어가 주시. 탈 24방어. 나이스 성공. 이제 두려울 게 없다. 난 심장을 이겼다. 난 심장을 지배할 수 있다. 와우 40방어. 아 손가락 아파. 뭔 고생이야. 까까털 20필. 담배 한 모금. 요정은 이제 자유해요. 진짜 개빡세게 했다. 무작위 카드 유물당 500원 체크해볼까? 무작위 없음 무작위 없음 무작위 없음. 민첩팩. 민첩팩 변화 변화하면 무작위 아닙니까? 아니라고요? 무작위 하나 있다. 무작위 하나 더 있다. 야 표본 간유물이었네. 500원짜리였네.
두 개밖에 없는데? 천원